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산소 관리, 잔디 관리, 잡초 관리의 특급 아이템, 선택형 제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초제라 하는 건 선택성 제초제가 있고요, 비선택성 제초제가 있는데, 이 둘을 합체가 제초제라고 합니다. 잡초를 모두 베어버리자니 힘이 너무 드니까, 그래서 만들게 된 게 비선택성 제초제죠. 싸그리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잡초를 일일이 뽑자고 하니까 이 곡물 사이에 있는 걸, 잔디밭에 있는 걸 일일이 뽑자고 하니 너무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개발한 게 바로 선택성 제초제가 되었습니다. 잔디는 살고 잡초만 죽이는 제초제 종류에는 밤벨과 파란들과 뭐 모뉴먼트, 라쏘, 스톰프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요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도 끝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잡초가 왕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초관리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뭐 예초기를 들고 막 잘라버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잔디 깎기 하는 거, 잡초 베기, 예초 하는 거, 삭초 하는 거, 이런 거 또는 이제 이 작물 사이에 있는 거 하나하나 뽑는 거, 뽑아버리는 거, 요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었으나 요즘은 기술이 개발해가 제초제가 흔히 뭐 주로 제초제를 사용하죠. 그리고 지금쯤 잔디밭 또는 산소, 묘소 있죠. 성묘 가게 되면 잔디가 막 있는데 그 막 우거진 잡초들이잖아요. 이런 걸 관리하지 않으면은 잔디가 잡초에 치여가지고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잔디 전용 제초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파란들과 파란들 플러스 그리고 모뉴먼트라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개는 잔디에만 특화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선 잔디에만 등록된 게 바로 요 두 가지입니다. 자, 파란들은 잔디 전용 선택성 제초제입니다. 이번에 제가 잔디밭에 살펴본 것이 바로 파란들입니다. 파란들은 잔디밭에서 세포와 풀, 제비꽃, 질경이, 뭐 쇠뜨기 이런 방지가 어려운 잡초를 효과적으로 잡고 그 잔디는 안 죽는 그런 선택성 제초제인 거죠. 이 파란들은 잡초의 뿌리부터 새로 자라나는 잎까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어때요? 잎에 뿌리에 나타나게 되면 뭐 30일, 50일 걸립니다. 이 죽는데 최소한 뭐 보름은 돼야 이제 죽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잎에 작용할 뿐만 빨리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 파란들은 잡초의 뿌리와 잎에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50일 동안 약효가 지속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뿌리면은 거의 1년생 잡초들은 거의 방제가 된다 할 정도로 파란들은 한국형 잔디에는 안전하지만 새로 조성한 그러니까 잔디밭을 새로 해가지고 엿뿌리게 되면은 파란들을 뿌리면은 잔디가 죽어버리면 말라버립니다. 파란들은 경엽 처리 효과뿐만 아니라 토양에도 효과가 높아가지고 토양에 뿌렸을 경우에는 서서히 고사하는 그런 특징도 있죠. 그래서 파란들은 잔디 전용이라서 1년 내도록 잔디밭에는 쓸 수 있다. 요거요. 두 번째 잔디 전용 제초제는 모뉴먼트입니다. 모뉴먼트는 잔디 전용 선택성 제초제야. 그래서 한국 잔디는 비교적 안전한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1년생 또는 다년생 화분과 식물과 광엽 잡초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잔디 전용 제초제가 바로 모뉴먼트입니다. 자, 모뉴먼트는 뭐 딴 거 다 좋지만 이것도 저거하고 파란들하고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1년에 두 번 정도 처리해주면은 제거될 정도로 그래 약효 기간이 길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잔디밭이 완전히 조성된 데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금방 만든 데는 안 되는 거. 요거는 또한 파란들과 같다. 그리고 난지형 잔디의 피해가 심하다. 요것도 같다. 그러니까 모뉴먼트나 그 저거나 뭐 파란들이나 비슷하다. 단지 뭐가 다르냐? 잡초를 고사시키는데 모뉴먼트는 뿌리에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봄철이나 여름철에는 풀이 잡초가 죽기까지는 30일 정도 한 달이 걸려요. 그리고 가을철에는 두 달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뿌리 나놓고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금방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모뉴먼트보다는 파란들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벨입니다. 예? 가장 강력한 제초제죠. 밤벨은 액제로밖에 안 나옵니다. 밤벨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선택성 제초제이긴 하지만 화본과 이외의 식물은 전멸시키는 그런 특성을 위력적인 제초제입니다. 그러니까 비농경지에도 반배를 친다는 거예요. 산소나 잔디밭에 살포하면 땅속으로 이동해가지고 조경수나 옆에 있는 뭐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반배를 칠 때는 주위에 나무가 없을 때 그리고 잔디밭에 뿌리면은 거의 확실하다. 뭐 나머지는 다 작살 내뿌니까. 그러니까 이 반벨이 좀 좋긴 하지만 나무가 있는 데서는 절대로 뿌리면 안 된다. 이 반벨은 독하기 때문에 또 여름철에는 물을 더 많이 쓸 거야. 시방서에 뭐 1000대1로 나오면은 한 700대1이나 800대1로 줄여서 물을 더 많이 타가지고 사용해야 잔디의 약해를 줄일 수 있다. 너무 진하거나 여름철에는 잔디의 약해가 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라소. 라소 이게 참 기회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발화억제제입니다. 1년생 발화억제제입니다. 이거는 농작물에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기는 잔디에는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라소만큼 싸고 라소만큼 잔디의 피해가 적고 또 1년생 제초제 잡채를 발화를 억제하는 풀이 못 나게 하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라쏘는 조경 현장에서 잔디밭에 쓰는 건 불법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쏘를 잔디밭에 사용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현재 등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효과는 좋습니다. 자, 라쏘 입재는 쓰지만 라쏘 유제는 잔디밭에 제가 써보지 않았습니다. 약효가 발생할 것 같아요. 라쏘는 또 약효가 길기 때문에 30일에서 50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만 치면 잔디밭은 깨끗하게 마무리되는 대신에 봄에 쳐줘야 됩니다. 이게 올라오기 전에, 싹이 트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리드 소드니가 미국 무대 같은 데 이 잔디를 콱 잡아 심고는 다른 거 이 다섯 가지 중에 아무것도 못 씁니다. 단지 라쏘만 칩니다. 라쏘 입재를 뿌리게 되면은 이제 진짜로 풀이 놀랄 만큼 적긴 합니다. 막 100개, 1000개 날 게 막 5개, 10개 나니까 그런 건 뽑으면 되잖아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 아, 그리고 스톰프 유제는 잡초 발생형 잔디에 등록된 토양 처리 제초제이지만 스톰프 입재는 잔디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뭐, 제가 약효에 대해서는 제가 스톰프를 잔디에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유제는 잔디에 등록되어 있다. 유제는, 스톰프 유제는 잔디에 쳐도 된다. 그러죠. 스톰프는 발행이나 뚝새풀이나 명아주, 역귀, 벼룩나물, 쇠비름, 냉이 등의 효과가 있고, 그렇지만 다그장풀이나 깨풀이나, 국화과 잡초 등에는 약효가 떨어집니다. 요 다그장풀이나 깨풀이나 국화과 요거는 또 떨어지는 게 아까 하나 있었죠. 자, 이 스톰프는 이게 길어요. 저 라쏘보다 더 길어요. 라쏘는 30일에서 50일이지만 이거는 40일에서 50일 갑니다. 스톰프는. 그래가지고 한 두 번 정도만 쳐뿌리면 거의 1년 다 간다 하는 거. 과습한 상태에 뿌리면은 약해가 발생하고 건조한 상태에 뿌리면은 약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한 습하면은 뿌리지 말고 너무 건조할 때는 물을 살짝 뿌려가지고 뿌려주라. 그리고 대부분의 농약은 살포 후에 24시간 이내에 강한 강우가 폭우가 쏟아질 때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책제를 같이 섞었으면은 이 약재가 골고루 빠르게 퍼집니다. 전착제가. 그래가 전체적으로 부착이 잘 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으로 약효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거를 말씀드리고 묘소나 산소관리나 잔디밭관리, 잡초관리 이런 건 특급 아이템, 제초제 이야기. 그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